네, 이번에 결투장 챔피언분을 섭외했습니다. 새로운 덱 플라툰을 쓰시더라고요. 덱 전부 다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자, 우선 벨트 인증부터. 야, 호호호. 현재 영웅들 세팅은 이렇게 짜셨고요. 신화 패시 없으면은 하위호와 방풀 패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야, 이게 플라툰이 어떤 역할을 할지. 일단 루디 목걸이는 4개. 무기력도 약간 하나씩 배치한 그런 느낌이고, 아일리는 뒤에서 궁 쓰고, 신화 박압은 클레미스한테, 진영은 막기지정 2, 마스터리는 다 내리네요. CC까지 내리고, 힐량 올리고, 나머지 중렬 쿨감하고 다 내리네. 보석은 역시, 재생에다가, 네, 성력이죠. 그리고 시간 하나. 방어용 쪽에도 마찬가지. 지원형에도 마찬가지네요. 여기다가 또 노아 하나. 야, 이게 어떤 덱일지. 일단 레전드 1에서 와, 상대 즉사 덱인데. 자, 플라툰 스킬 돌리면서 엥? 플라툰 녹았는데요. 자, 대패 스킬 사용했고, 자, 오른쪽 패 스킬까지 클레미스 궁 쓰고. 오, 자, 일단은 변신까지 어떻게든 버티긴 해야 되거든요. 우리도 즉사를 걸어야 돼서. 근데 그전에도 CC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많아서. 오, 저궁 쓰고 무적. 무적으로 일단은 앞쪽에서 버텨야 됩니다, 플라툰. 자, 변신했어요. 자, 여러분, 얘기는 다르죠? 와, 상대 루디 먼저 잡았고, 알린까지. 야, 이거 즉사 덱을 잡을 수 있나? 아니, 이론상 상대는 이즉사, 우리는 원즉사. 거기다 상대 네비로스까지 있는데. 야, 이게 되나? 우리 속도 왜 이렇게 빠르죠? 자, 그래도 아직 상대 부활 있고, 크리스의 한 턴이 더 있습니다, 즉사.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 CC 걸렸어요. 와, 루디를 끊었네. 이거 좀 큰데. 자, 아일린이 근데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한번 누구를 시킬지. 자, 크리스 시켰고 네비로스 제거. 와, 이거, 와, 이게 되네. 진짜 놀라운데. 이거 어떻게 짜셨지? 자, 일단 변신은 풀려서 지금 죽살 안 되는데요. 스킬은 계속 할수 있고, CC도 무한으로 걸고 있습니다. 아니, 궁 쓰면서 쿨초. 자, 클레미스 궁까지, 플라툰 궁까지, 뭐 궁이랑 궁은 뭐다 쓰네. 이러면은 다시 또 루디 변신 한번더 가능하죠? 변신했습니다. 자, 즉사 쓰면 상대 녹을 것 같은데, 즉사 쓰기 전에도 녹을 것 같고. 와, 근데 우리 왜 이렇게 즉사 안 걸리지? 뭐지 이거? 와, 초반에 한번 플라툰 죽으면서 약간 좀 위험하잖아 생각했는데. 야, 자, 이번에도 즉사덱입니다. 이번에는 제오 패. 자, 플라툰 잘 버텨줘야 됩니다. 자, 광역으로 즉사 맞게 하면 안 되고, 궁 쓰면서. 오, 스킬 진짜 많이 돌리는데. 자, 상대 일단 즉사가 있긴 하거든요. 계속해서 쓰고 있겠죠. 우리 변신까지 우리는 버텨야 되고. 상대 크리스 뭐 하나요? 자, 변신합니다, 드디어. 아니, 플라툰 뭐야, 이거? 아니, 왜안 걸리지, 죽사가? 자, 죽사. 궁. 썼구요. 야, 루디 잡습니다, 크리스까지. 죽사 앞에서 뭐, 네비로스가 뭐가 없죠? 자, 다시 한번 궁을 꽂았어요. 한번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 자, 그래도 이게 전부 다 만렙이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서 한번더 살아날 수 있거든요. 와, 근데 루디 크리스 핵심 영웅 두 명을 잡았네. 진짜 사기네. 이덱 뭐야? 야, 와, 아일린 제거 이렇게 빨리 끝난다고요? 한 명도 안 죽었고 뭐 위기도 없었고요. 최강의 덱인데 이거? 근데 죽사 덱 1티어 덱인데 상대 아무것도 못하고 놓고 있습니다. 자, 즉사 오면은 뭐 이건 끝났죠, 사실. 자, 또 즉사덱 제오. 자, 믿을 수 없는 무적. 오? 자, 또 믿을 수 없게 빨리 죽었습니다, 플라툰. 자, 플라툰이 일단 최대한 무적. 아일린 궁 쓰면서 무적 계속 씌우면서 버텨야 되는데, 일단 극초반 한번 녹았고. 자, 루디가 조금 위험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 루디 죽는 순간 게임 터져요. 자, 다시 한번 무적, 플라툰은. 자, 변신은 가능하긴 하거든요. 루디, 루디, 와, 변신을. 자, 상대 루디도 근데 변신 타이밍이라서 지금 궁 써서 바로 잡아야 되는데, 과연 이게 진짜 긴박하거든요, 즉사는 한 타이밍이라서. 자, 상대도 스킬 씁니다. 우리 궁. 자, 네비로스 한번 제거. 자,
크리스 잡았고요. 상대 루디 잡습니다. 뭐냐 이거. 와. 자, 일단 계속해서 우리 턴이고요. 상대 변신했지만 죽었기 때문에 즉사를 걸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크리스 죽었네요. 와, 잠시 동안 또 안전합니다 이러면. 자, 일단 아일린을 즉사로 녹이려고 하고 있지만, 자, 그건 못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루디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아일린 어디 있죠? 여기서 싸우고 있고. 아일린이 과연 궁에 속쓰면서 무적으로 버틸 수 있을지. 자, 상대 루디 변신 버텨야 됩니다. 아, 크리스까지 부활됐고요. 와, 아일린 못 버텼어요. 그럼 크리스가 상대 시나 루디가 이쪽으로 올텐데. 자, 루디끼리 만났고. 아! 와, 변신했는데 죽었습니다. 와, 이게 좀 이렇게 된다고? 와, 녹아요. 이제 녹습니다. 와, 아쉽네. 즉사가 안 걸렸네. 상대 루디가 이번 판 좀 더 잘했는데요. 허, 까비. 자, 이번에는 야차 린이죠. 즉사대 카드 카운터입니다. 자, 영상으로도 소개됐던 덱인데. 자, 과연 가능할지. 일단 플라툰이, 와, 몇 명한테 호구를 끌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무적으로 피가 안 까집니다. CC는 CC대로 걸고 있고요. 루디 변신 타이밍 왔고요. 자, 궁까지 가려고 했는데 상대 인식 불가. 자, 그럼에도 일단은 궁을 깔아놨습니다. 궁지대. 자, 상대 일단 버티고 있는 상황. 와, 녹아요. 3명 녹았습니다. 리빈 제외. 한 번 더 가능하고. 아직 변신이 절반이나 남았기 때문에. 자, 체력이 좀 찼는데. 플라튼 궁 쓰면서 또 스킬 돌리고요. 야차 잡았고. 아일린 궁 또 쿨초. 플라튼 궁 또 쿨초. 와, 쿨초가 미쳤습니다. 그냥 평타를 칠 데가 없는? 그냥 계속 스킬 쓰는 느낌. 아일린 또 궁. 자, 또 쿨초. 무적 플라튼. 자, 루딘 일단은 변신은 풀렸는데. 자, 이대로 뭐 아무도 안 죽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방대 같지 뭔가. 와, 자, 또 궁 쓰고 클레미스도 궁 쓰고요. 야, 또 클레미스로 상대 뭐 제후로 밀고 들어와서 CC거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제거가 되겠네. 자, 또 변신각. 야, 피네 아일린 잡는 순간 이거는 이겼어요. 린 혼자 남아도 역전 불가능입니다. 자, 실명이 걸리면은 원래 즉사 안 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근데 지금 어그로가, 와, 즉사 걸립니다. 린이 시나 루디만 계속 보지 않는 이상, 와, 결국 이런 식으로 걸리거든요. 와, 공대까지 찢어버리네. 자, 이번에 미러전. 자, 상대도 플라튼. 미러전도 이게 진짜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이 덱이 너무 좋은 느낌이라서 확실히. 자, 이거 루디 게이지 누가 더 빨리 쌌냐, 누가 더 빨리 변신하냐, 이 싸움입니다. 초반에는 뭐 서로 죽는 건 없을 거예요. 뭐 CC가 조금 걸리면서 약간 속도에 좀 제약이 걸리는 약간 그런 게 좀 초반에 변수일 것 같고. 후반에는 역시 즉사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변신했고요. 자, 근데 즉사도 어디에 까냐, 이게 중요한데. 일단 지금 플라튼이랑 세세세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확실하게 잡는 거 아니면은 플라튼한테 잡는 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즉사를. 자, 우리 플라튼은 어디 있죠? 우리 플라튼도 마찬가지 이쪽에 있는데 아일린이랑 같이 있고. 자, 누가 먼저 잡냐 싸움. 자, 우리는 1대1로 하고 있어서. 자, 일단 플라트 먼저 잡은 제거. 자, 여기서 궁. 자, 지금 광역궁이긴 하거든요. 아일린 죽었고 루디 잡입니다. 루디. 자, 궁 루디 잡았어요. 자, 근데 이게 아일린도 있고 클레미스도 있기 때문에 또 부활 요소도 있고. 우리는 아직 지금 패스킬도 안 쓸 정도로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야, 변신 풀리기 직전에 루디를 잡습니다. 자, 루디 부활. 아일린이 부활을 시켰죠. 자, 이렇게 되면 다시 또 변신 게이지 쌓으면서 하는데 우리 게이지가 조금 더 빠른 느낌 이번에도.
플라톤도 궁쓰고 무적쓰고 해야죠. 근데 초반에는 이게 스킬 많이 돌리게끔 해주는 게 루디한테 그게 좀더 좋아 보이네. 나머지 형들은 어차피 안 죽는 상황이라서. 자, 또 변신. 물론 상대도 마찬가지. 자, 과연 즉사 대결. 다시 한번. 2차전. 자, 즉사 2라운드 시작. 우리가 조금 더 변신 빨랐구요. 자, 근데 궁이 중요하죠. 궁. 궁이 썼거든요, 일단. 자, 과연 터지나요? 자, 상대도 궁을 썼습니다. 우리도 터질 수 있어요. 와, 이거 뭐야? 자, 반쪽. 자, 터졌습니다, 우리가. 이건데 진짜 안 좋은 게 변신까지 싹다 풀리니까. 와, 이 아니 이걸 역전당한다고? 무적. 일단 무적 쓰면서 알림 위기입니다. 와, 이게 이렇게 되나? 자, 클레미스로 살려야 돼요. 근데 시간이 너무 없는데. 와, 초반엔 진짜 유리했는데 후반에 이렇게 되나? 와, 이게 어떻게 역전을 당할 수가 있지? 살리긴 했습니다만, 나 이거 너무 늦은 것 같거든요. 10초 만에 어떻게 두 명을 다 살리죠? 아니면 한 명을 잡던지 해야 되는데 지금 10초 만에 변신은 무리입니다. 자, 이번에도 일단은 린데. 자, 아까 한번 잡았었죠? 자, 이번에도 가능할지. 자, 무적 쓰고 궁 쓰고 미친 듯이 버팁니다. 알린 궁 쓰면서 또 쿨초까지. 프로트 넘어가면서 어그로 분산. 야차. 자, 지금 루디 위치가 좀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광역 즉사 가능합니다. 자, 지금이에요. 궁. 즉사 없어서 도트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네. 자, 아일린. 와, 피네 끝냈고요, 그냥. 저 근데 피네 뭐할 뭐야. 자, 한번 더 잡으면 되죠, 뭐. 자, 또 잡았습니다. 피네 또 잡았는데. 야차, 잡았고요. 자, 린도 CC 걸리기 시작하면 이거 감당 안 되거든요, 상대 입장에서. 근데 린이 또 인식불가 쓴 건가? 알린 제거. 와, 상대 린 인식불가 무한이네. 그럼 야차라도 잡죠. 와, 변신 풀리기 직전에 야차 잡으면서 4대1 만들어냈고. 게임, 끝났죠. 자, 미러전이네. 자, 아까 미러전에서 엄청난 역전을 당했죠? 이번에는, 자,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초반, 중반에 유리해도 후반에 갑자기 쓸리니까 좀 당황스러운데. 자, 레벨도 전부 다 맞네. 상대도 마찬가지. 변신도 거의 비슷한 타이밍에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전이 걸리거나 이런 CC에 대한 변수만 없으면. 자, 궁을 누가 먼저 빨리 쓰는지 이 싸움이 될것 같은데. 자, 궁 먼저 우리가, 실명 뭐야. 자, 썼나요? 쓴 건가? 자, 일단은 살짝 먼저 빨리 변신하긴 했는데. 무적 타이밍 플라튼. 와, 루디 먼저 잡습니다. 이거 유리한데요. 이거 진짜 좋은데, 이러면. 자, 알림 빠르게 제거하면서 한번더 잡으면은. 야, 궁. 지금 플라튼, 루디, 클레미스, 아일린 전부 다 머리 빠졌습니다, 이제. 즉사 한 명만 잡으면은 진짜 유리해요. 와, 루디 끝냈는데. 클레미스가 살리겠네. 자, 살아나긴 했지만, 저게 변신이 안돼 있는 루디기 때문에. 부활시켜도 뭐 괜찮아요. 자, 다시 한번 또 변신 게이지 쌓아야죠, 광신. 야, 이 플라톤 어그로랑 무적이 진짜 좋네. 와, 플라톤 클레미스는 전부 다 만렙일 거라서 웬만한 분들이. 와, 신 앞에 없더라도 이덱 좋다고 하니까 이덱 도배될 것 같은데. 청울림이 큰거 하나 있는데요, 덱을. 너무 큰데. 자, 또 변신. 자, 근데 상대한테 한번더 기회는 있습니다. 역시나 변신이 되기 때문에. 자, 궁. 설마 아니겠죠? 궁. 진짜 유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불안하네. 자, 플라튼 제거. 저런 건 의미 없고, 루디를 잡아야 됩니다. 루디랑 클레미스 잡아야 돼요. 그렇지. 와, 이번 판은 너무 스무스했다. 살짝 좀 위험한 줄 알았는데, CC 걸면서 상당히 유리했고. 뭐야? 와, 또 부활시켰네? 자, 또 잡죠? 와, 진짜. 자, 한번더 잡으면 안 되나? 마지막으로. 루디. 와, 아일린 부활했는데요, 상대? 잠깐만요, 이거 모르겠는데요. 왜냐면 상대 지금 변신이 한번더 가능하고, 우리는 변신이 좀더 느리기 때문에.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상대 변신합니다. 에이, 아니겠지. 그래도 우리 부활 아직도 한 번도 안 빠졌기 때문에. 오, 상대 전부 다 부활! 자, 루디가 일단 부활시킨 건데, 우리 변신하지 좀 많이 남았고. 뭐야, 이거 초반에 잡았는데, 한 유리한 거, 오? 아니, 유리한 거 하나도 없네. 자, 일단 풀피 유지 중. 자, 이대로 끝나야 됩니다. 그냥 즉사 아무도 안 죽고 풀피로 그냥 이겨야 돼요. 자, 한 명 죽는 순간 집니다. 끝났어요. 자, 오. 자, 역시나 루디 덱. 오, 이번에는 상대는 플라튼이 아니고, 피네. 덱이 좀 다르죠? 그래도 역시 루디로 버티면서 궁 쓰고 즉사로 거는 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플라튼이 있으면 조금 더 좋거든요. 옥으로 분산해, 무적에. 자, 변신은 비슷한 타이밍 할 것 같고. 자, 근데 우리가 CC가 좀 많이 걸려 있었는데요. 궁 쓰면서 게이지. 플라튼 궁 쓰면서. 자, 제고 역장. 자, 상대가 먼저 변신했고요. 플라튼이랑 놀고 있는데요. 플라튼이 여기 있거든요. 자, 플라튼 감정 걸림이고 즉사 걸립니다. 오, 일단 한번 버텼고, 즉사 우리도 많이 쓰고 있는 상황. 상대도 쓰고 있고요. 과연 알림 궁 쿨초, 플라튼 궁 쿨초, 루디 뭐 하나요 서로 궁. 이야, 사즉사 한 번 더 궁 부활하자마자 한 번 더 죽을 수 있습니다. 무적만 아니면. 무적이었네요 까비. 자, 스킬로 즉사. 야, 루디 끝났어요. 와, 클레미스까지 끝냈습니다. 야, 이거 뭐냐. 피네 나왔는데 사즉사 레전드. 야, 끝났죠 이거는. 와, 이 덱 진짜 미친 덱입니다. So can we just love